자, 이렇게 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볼 텐데요. 그 네. 전에 저희가 또 오늘 이 시각 청춘 카메라 한번 네.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어딘가에 계신 청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힐링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 청춘 카메라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시장님 그 뒤에 배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거기가 어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가 경기 북부에 있는 작은 소금광이라는 소요산입니다. 네네. 소요산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별앤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명칭을 봐서 파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 놀러 올 수 있는 카라반과 데크를 만들어서 자연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여기 1호선 소요산역에서 네. 약 5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예요. 가족 단위가 여기서 놀러 온다면 엄청 힐링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러겠다 진짜. 지난달 개장했으면 완전히 너무 핫한 곳인데요. 그러네요. 저도 가족들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아, 근데요, 이 동두천시에는 방금 이 소개해주신 곳 말고도 또 소개해주실 만한 곳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 7월 1일 날 오픈한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네. 그 자연휴양림은 우리 동두천에 있는 왕방산 자락에 있는 건데요. 오. 거기는 우리가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이렇게 숙박시설을 만든 자연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는 물놀이 시설도 있고 산에 데크를 만들어서 산책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야.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네. 힐링할 장소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동두천 자연휴양림을 온다면 충분히 휴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시장님 말씀만 듣고라도 이제 힐링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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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거기 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뭐 힐링하고 싶으신 네. 분들도 있지만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곧 개장을 앞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 동두천 자연휴양림 옆에 네. 놀자숲이라고 있습니다. 놀자숲에는 실내와 실외 공간이 있는데 실내에는 네트 어드벤처, 에코 어드벤처, 와우. 그다음에 크림 클라임이라고 암벽 타기 같은 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개장을 지금 못하는 거는 외부에 계곡에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다 완성이 된지 안 해서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즉 익스트림 슬라이드 같은 거 110m짜리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 만일에 이것이 완성된다면 우리가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에 연계되면 수도권 내에서 최고 좋은 산림 휴양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말씀 잘 하셨네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놀자숲이나 테마파크 이런 곳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이 휴양림을 뭐 우리 같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네.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은 맞아요. 가족들끼리 동두천으로 다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아주 많이들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두천 씨도 방역에 네. 최선을 다하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네. 마음이 안타까운데 맞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은 공무원과 의료진이 하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 혼자 다 각자 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가 거리 두기 운동 이런 것을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코로나19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자, 시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두천시 시장님까지 네.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요유미 씨를 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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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군통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군인들 사이 아주 인기가 아주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군인들 사이에서 하늘을 찌르는 인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중통령이잖아요. 중통령. 아, 중통령. 중통령이 또 뭔가요? 중년들의 대통령. 아니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아, 진짜 저희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이어가지고 중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저도 아요미. 정말 뜻을 몰랐는데 네네. 여쭤보니까 중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 또 중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중년들을 위한 노래 한 곡 좀 선물 하나 해주세요. 네, 힐링곡으로 한번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힐링 되시게 네. 그 코로나19로 되게 막 힘들어하시니까 네. 잔잔하게 네. 심수봉 선생님 곡 중에
그때 그 사람. 자, 그렇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요미 씨의 그때 그 사람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아, 미운 사람. 아, 미운 사람. 아, 이거는 뭐 꾸준히 그렇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죠. 네네네. 네.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발음이 아주 좋아요.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절실한 힘세워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이야, 아주 구수하게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어, 근데 이제 노래 부르시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벌써 이 스타일이 우리 요요미 씨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도 있어 보이고. 중년의 요요미라고나 할까. 그럴까요? 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박승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승자 형님 보니까. 네. 아니, 뭘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 제가요. 네. 노래 강사 하려고. 아하. 그동안에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했었는데. 네네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 그러네요. 깜짝 못하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네요. 노래 강사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네. 오늘 아니, 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배님 와 계세요. 아, 대선배님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안정팬입니다. 예. 지금 노래 부르는 모습과 그 다음에 부르는 발성법을 보니까 노래 네. 강사 입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네. 이렇게 좀 정규 네. 공신력이 있는 그런 과정에 입문하시면 앞길이 네. 탄탄대로입니다. 요즘은 60부터 인생은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60도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한 30년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자들이 30년 거뜬히 할 수 있다니까요. 네, 희망 가지시고 네.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저희가 이제 또 선물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룰레판에 보면 우리 박미연 선생님 계시고요. 요요미 씨, 그리고 한가빈 씨, 그리고 저 백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만 골라주세요. 아, 내가 네 분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네.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가시잖아요. 박미연 교수님은 길을 받고 싶어서. 네네. 박미연 교수님 선택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감사합니다. 좀 걸렸으면 좋겠네. 네, 자, 선물 두 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야, 좀 약하다, 이거. 등받이 쿠션과 홍삼 녹용 액기스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등받이 쿠션이요. 네. 등받이 쿠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네. 봄을 노래하다. 오. 야, 이거 아주 독특한 노래인데. 꽃이 필 무렵에 너를 처음 봤어. 와, 목소리가 참 좋다. 미소 뒷모습에 입 맞추고파. 항상 저만 짓는 널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리의 봄에 늘러갔어. 조심스레 널 따라갔지. 물들어가는 내 맘은 널 노래해. 호호!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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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입에서 가성으로 쫙 뺄 때 네. 야, 이때 네. 소름이 확 돋았어요. 아, 오늘 세 분의 어떤 여심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닉네임도 범상치 않고 그러니까. 닉네임이 아냐아냐 그런데 닉네임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아니, 근데 왜 닉네임이 네. 아냐 아냐 그런데예요? 아, 그거 아리아나 그란데를 그 제가 좋아해가지고. 어때? 네. 그런데 아냐아냐 그란데로. 아냐아냐 그란데. 아냐아냐 그란데. 아냐아냐 그란데. 꽃대는 말이야. 꽃대는 말이야.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노래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아, 여기가 그 사실 그 화장실인데 네. 그 제가 연습실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아래층 할머니가 예전에 올라온 적 있어가지고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숨어서 연습하는 걸 이제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도 그 하수구로 통해갖고 네. 소리 다 들리면 돼요? 화장실이. 노래 부르니까 괜찮아요 거기는? 아, 정말 여기 몰랐어요 그거는요. 아, 그래요? 그 화장실이 네, 다 앞으로 들리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할머니 또 올라오시겠네요. 아, 인사드려야죠. 자, 오늘 근데 보니까 이제 네. 지금 학생이신가요? 아, 예. 저는 철도 기관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취업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네, 24살 대학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험도 밀리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도 우리 젊으니까 네.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요요미 씨가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아, 저 요요미인데요. 저 아, 진짜 저 진짜 목소리 딱 첫 네. 소절 듣자마자 반했습니다. 아, 저도 반했어요. 아까 노래 들었는데 너무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부터 중통령 하려고요. 아, 중통령. 아, 중년이 아니잖아. 네. 저보다 어리신데요. 초년, 아니, 그래. 뭐 초통령 한다고 초통령. 하는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나이를 왜 부르냐고.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자,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힘내시라고. 네. 제가 예. 마음 같은 선물 두 개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예.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가빈 씨, 요요미 씨, 박면 선생님, 그리고 백이성. 네. 이렇게 네 분 중에 한 분 뽑아주십시오. 저는 가장 잘생긴 백이성 형님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잘 되는데. 아, 이번에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아, 진짜. 제가 지금. 돌려주세요. 갑니다. 자, 세게 갑니다. 세게 갑니다. 도시락 김자반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는 초음파 디퓨저로 하겠습니다. 초음파 디퓨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조금만 우리 버티자고요. 네. 뭐, 코로나 다 끝나면 그때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노래들을 다 잘하고 네. 그래도 아직 저는 기분이 좋은 게 모든 지금 분들이 다 긍정적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긍정적인 우리 동두천 씨 청춘들을 네. 만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참가자만을 네.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시죠. 아, 예쁘시다. 와, 이거 장윤정 씨의 사랑 참. 홍자 씨도 불렀죠. 네. 이거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뒤에 가서 고음이 정말 좀 힘들죠. 잡히게 잡히지 않네. 사랑이 너무 아쉬워. 잠을 마세요. 괜찮아요.
아닐까요? 덩드 천 씨의 사실은? 네. 아, 이 차 속에서 이 정도 네네. 부르신다는 건 가창력이 진짜 뛰어나신 분이네요. 아,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이 막 막혀요, 노래하는데. 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두천 시 생현동에 살고 있는 네. 아들 둘의 엄마 정수정입니다. 오, 수정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오늘 특별히 또 참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갇혀가지고 마스크도 하고 있고. 아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 고3 아들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응원차 해가지고. 오. 한번 메시지 좀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네네. 노래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제가 어르신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네. 소소하게 이제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가끔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은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곤 했어요. 네네. 근데 불편하시면서도 박수 쳐주시고 아이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네네. 저는 좋아서 네. 그런 때마다 네.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도 참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선물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네 명의 얼굴이 있거든요. 한가빈 씨, 요요미 씨, 박민 선생님, 백희성 이렇게 네 명 있는데 한번 골라주시죠. 저 네 명 그. 백희성 네. 아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팔리는데 한 번도 이렇게 들리지 못해. 예? 인기쟁이. 아, 인기쟁이. 자, 준비하시고 룰렛 돌려주세요. 갑니다. 자, 이번엔 꿈 나와라. 꿈 나와라. 꿈 나와라. 꿈 나와라. 꿈 나와라. 꿈 나와라. 한가빈. 잠깐만. 자, 한가빈 선물 드릴게요. 초음파 디퓨저랑 도시락 김 김자반 세트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있다고요? 초음파 디퓨저랑요. 도시락 김 김자반 세트 있습니다. 도시락 김자반. 아,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네. 바라면서 선물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동두천 씨 청춘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노래 실력이 어땠는지 또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미운 사랑은요. 네. 2012년도에 나왔어요. 8년 전의 노래인데도 스테디셀러예요. 그냥 천기가 꾸준히 사랑을 받는 네. 우리들의 명곡으로 자리 잡은 노래입니다. 우리 박승자님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커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원곡 가수 진미령 씨의 노래를 차분하고 아주 심도 있게 그 리듬을 잘 소화를 해내면서 네. 강약 조절까지 잘 하셔서 애잔한 이 노래의 맛을 한층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잘 네. 불러주셨고요. 네네. 자, 우리 다섯 번째 참가자입니다. 봄을 노래하다. 이 노래는요. 정말 봄의 계절이 지닌 그 따스하면서도 설레이는 감성이 듬뿍 묻어나는 노래인데요. 네. 이분께서는 이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그런 세레나다처럼 세레나데처럼 어머 음역이 안 돌아가요. 세레나데처럼 듣는 분들의 그 감성을 설레이게 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여섯 번째 참가자십니다. 이 사랑 참은 우리가 야 사랑 정말이라고 이런 정말 혹은 참이라는 말을 쓸 수가 네. 있는데 네. 정말이라는 말은 원망스럽고 미안하고 뭐 이제 이런 뜻이지만 이 참은 차라리 체념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네. 사랑 참이라는 가사가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참이라는 표현을 그 노래로 잘 승화시켜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요요미 씨는 한 여섯 분의 참가자를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요. 네. 사심이 있는데. 네. 아까 그. 저 죄송한데 여기 계속 뭐 묻어나요? 자꾸 여기 계속 땅끝이. 아니 제가 예, 예. 부끄러움은 아, 이래요. 네, 오해할 뻔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랬는데. 네네네. 목욕탕에서 부르신 분. 네네네. 그분이 그분한테 반해가지고. 그분 생각밖에 안 나네요. 중통력. 중통력 하신다고 할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 자, 비대면 랜서 노래자랑. 자, 오늘 심사평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네. 자, 동두천 씨의 오늘의 청춘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청춘은요, 선생님! 네. 모두가 잘하셨어요, 사실. 네. 그런데 흥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흥겹게 표현력을 잘해주신 1번 참가자에게 청춘의 상을 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씨. 네네. 네.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를 준비해서 이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저 앞으로 목표. 예예. 제가 사실 이렇게 흔들어 제끼더라도 네. 사실은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춘 스튜디오에 나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네. 이번 기회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우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혁인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청춘 스튜디오 동두천 씨 편에서 우승하신 우리 김혁인 씨에게는요 네. 스마트폰에서 보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큰 TV로 볼 수 있도록 UHD OTT 셋업 박스하고요 40인치 FHD LED TV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남녀노소 마음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청춘 스튜디오. 오늘은 동두천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춘 스튜디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노래를 네. 좋아하는 청춘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청춘 스튜디오 문을 마구마구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날로날로 발전되어가는 그리고 특히 이 어플을 잘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흥겹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발전되어서 정말 설레이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요요미 씨요. 아, 너무너무 즐겁고요. 진짜 저희가 더 행복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청춘 스튜디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재방송은 네. 하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성북구의 청춘 그리고 가수 이동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전국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죠. 네. 마스크 착용 어디서든 잊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태풍도 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청춘 스튜디오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청춘 스튜디오 고맙습니다.